안녕하세요, 뉴욕캐달리스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거의 100도, 그리고 섭씨로는 한 37도, 8도. 제가 오늘 조지 워싱턴 브릿지 근처에서 개인적으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신데 한번 요청을 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맨하탄 넘어가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좀 걸어가면서 찍어주시면 어떻겠느냐고 한 달 정도 전인가요? 저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간 마음 먹고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걸어가시면서 저하고 같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한번 걸어가시면서 저하고 같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근처에 파킹을 할 수가 없어서 대략 한 1km 정도 저 뒤에 도서관에다가 제가 파킹을 했습니다. 도서관에다 파킹을 하고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걸어가기 위해서 1km 정도 걸어왔습니다. 자, 잠시 후에 조지 워싱턴 브릿지 건너가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이따 뵙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너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를 잠깐 볼까요? 제가 오늘 즉흥적으로 구독자분한테 부탁받았던 거를 하는 바람에 거꾸로 한번 보죠. 그런 바람에 선글라스도 안 끼고 왔습니다. 제 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가죠. 자, 이쪽은 방향이 뉴저지 쪽입니다. 뉴저지에서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뉴욕 쪽으로 넘어가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 자, 이쪽에 뉴욕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조다리 하죠. 자, 저기 이정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다리를 건너가면 바로 맨하탄이고요. 오른쪽으로 지금 보이시면 저기 9A라고 돼 있죠. 9A 허드슨 파크웨이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맨하탄의 다운타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 다운타운에 가는 저 허드슨 파크웨이가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뉴욕을 올 때 꼭 가고 싶어하는 로망의 도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많은 작가분들이 저 다리를 건넨 다음에 저 도로를 기준으로 소설이나 수필, 에세이 이런 책들을 많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저 다리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허드슨 파크웨이, 그게 로망이라고 하고요. 자, 조지 워싱턴 브릿지의 첫 번째 교탑이라고 할까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다리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차가 정체가 되는 현상은, 오늘 토요일인데요, 차가 정체가 되는 현상은 사실 평일,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7일 동안 이 정도 외에 수월하게 뚫리는 적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막힙니다. 특히 이 뉴저지 방향에서 뉴욕으로 갈 때에는 엄청나게 막히죠. 톨비가 보통 15불, 18불 하고 있습니다. 엄청 비싸죠. 자, 이제 허드슨강을 한번 볼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저기 맨하탄이 보이죠? 쌍둥이 빌딩이 있었던 자리, 그 자리에는 새로 빌딩이 섰고 허드슨강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덥네요, 엄청. 자, 이쪽에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데는 뉴저지 방향의 엣지워럴이라고 하고요, 왼쪽은 맨하탄입니다. 자, 저 끝에 보이는 데가 옛날에 쌍둥이 빌딩. 이 난간 때문에 좀 어지러지하지 않으실까 모르겠네요. 그쪽 부분이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 절벽은 가을이 되면
굉장히 단풍으로서 아주 멋지게 물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저기 전망대에서 맨해튼 쪽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여기 바람이 엄청 불어서 녹음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맨해튼입니다. 오늘 사실 비가 온다 그랬었는데 오후에 다행히 지금 비가 아직은 안 오고 있습니다. 차 엄청나게 많죠? 자 이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허드슨강 절벽 쪽이고요. 보호를 위해서 난간에 안전망을 이렇게 많이 설치를 했죠. 어질어질하네요. 보시면 보통 이제 이 조지 워싱턴 브릿지는 이 바로 밑에가 또 길이 있습니다. 한국의 잠수교 같은 개념이죠. 자, 이거는 이제 어퍼 레벨이라고 하고요. 밑에가 이제 로우 레벨로 해서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차들이나 그 다음에 트럭들은 위로 저렇게 보시면 위로 가고 있죠. 위로만 통행을 해야 되고요. 소형 차들은 아래로 위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이렇게 살면서 맨날 저도 차로만 건너가 봤었지 걸어가는 건 처음입니다. 자, 자전거하고 사람만 갈 수 있는 도로이고요. 이쪽 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쪽 방향의 도로는 통행자들이 사용을 할 수 없고요. 이쪽 도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멀리서 찍어드려야 허드슨강이 보이겠죠? 저기 끝에가 맨해튼 다운타운, 저쪽이 미드타운, 이쪽이 이제 업타운이 됩니다. 건너서 저쪽 부분하고 이제 저쪽이 할렘으로 보시면 되고요. 경치가 어떻습니까? 자, 한번 저쪽도 보여드릴까요? 저도 몰랐는데 차만 타고 다니니까 서 있으니까 다리가 흔들흔들하네요. 워낙 차들 때문에 엄청 흔들흔들하네요. 통행비가 맨하탄으로 넘어가는 뉴저지에서의 통행비가 15불 18불이라서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 중에서는 부담이 되고 저쪽에 이제 어퍼 이스트 방향이나 웨스트 방향에서 회사나 이제 직장 생활 말고 어떤 그쪽에서 일을 보셔야 되는 분들은 아침에 좀 일찍 운동 삼아 걷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이 다리가 깁니다. 그래서 걸어갔다가 한번 걸어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이제 퇴근 시간에도 걸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보면 이 다리만 건너는 버스들이 또 있습니다. 모자가 날아갈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푹 눌렀습니다. 조금 더 눌렀었습니다.
있을까? 한번 볼까요? 저기 첫 번째 교가.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면, 저쪽이 맨하탄 끝이고요. 다운타운, 미드타운, 그 다음에 이제 업타운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뉴저지 부분이고요. 가을에 단풍이 굉장히 물들면 멋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쪽도 단풍이 되면 굉장히 멋있죠. 자, 이 강은 허드슨 강이라고 하고요. 여기 강서부터, 여기 강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아마 한강보다는 폭이 넓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직 찾아보진 않아서 한강보다는 당연히 이게 넓고요. 맨하탄의 저기 숲속에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는 이제 강가 근처로 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뉴저지 방향에서는 지금 저 부분이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그린벨트로 해서 묶여서 개발이 안 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개발이 돼가지고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 부동산 지역이죠. 바람이 엄청나네요. 자, 비가 올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빨리 걸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바람이 부니까 그래도 좀 시원하네요. 엄청 더운 날인데. 자, 저기 왼쪽에 보시면 빌딩이 두 개가, 초고층 빌딩이 섰죠. 한간의 소문으로는 많은 한국에 계신 부유층분들이 저 빌딩에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기 있는 빌딩들도 한국분들이 소유하는 데가 또 많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방향으로는 갈 수가 없어서 이쪽 방향으로만 중간에 분리선을 놓고 통행에 대한 안내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표시 모양이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되어 있죠.
있습니다. 여기는 교각 첫 번째의 장소입니다. 이게 아무 때나 통행을 하게 해주지는 않고요. 통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한 기온이 안 좋을 때에는 통행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날씨가 좋고 계절적으로 걸을 수 있는 계절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걸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한번 보시면 엄청 부니까 지금 다리가 흔들흔들하네요. 굉장히 큰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보이는 이 와이어들의 아마 폭이 제가 한번 궁금해서 손으로 재보고 싶은데 한 반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탱하고 있는 모든 와이어들이요. 반뼘이 넘어가나? 자, 오늘 구경 어떠셨습니까? 구독자 분께서 요청을 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즉흥적으로 선글라스 없이 이 더운 날 제가 촬영을 순간적으로 카메라를 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어떻게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뜻하지 않게. 사실 이런 영상은 쉽게 없죠. 보시기가. 저 위에 공사를 할 때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높네요. 보통 이제 그 독립기념일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뉴이어라든지 그렇게 되면 저기에 대형 성조기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통행을 하면서 성조기를 한 번씩 보면서 미국인의 어떠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하죠. 맨하탄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저쪽에 이제 맨하탄으로 이어지는 뉴욕 쪽이죠. 저쪽은 맨하탄은 아니고요. 테판지 브릿지라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 조지 워싱턴 브릿지가 있습니다. 이제 맨하탄을 건너갔다 올 수 있고 뉴저지 방향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보시면 쌍둥이 빌딩 있었던 맨 끝에 부분에 이제 링컨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링컨 터널이라고 해서 이제 허드슨 강 밑으로 해저 터널로 되어 있죠. 예.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행량을 가지고 있는 다리가 이 조지 워싱턴 브릿지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맨하탄에서 걸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제 오늘 뉴저지 쪽에 볼 일이 있어서 뉴저지 방향에서 맨하탄 방향으로 잠시 지나갔다 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제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끝까지 걸어갔다 오지는 못하고요. 제가 중간 정도까지 걸어갔다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